이렇게 올려. 지금 찍히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물지는 않습니다. 저 못할 것 같아요. 가만. 누나들이 무섭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디에디트의 What's It? My Bag. 각종 셀럽들을 모셔서 가방 안에 어떤 IT기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어떤 유명한 유튜버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와주세요. 와! 아니 뭘 많이 가지고 왔어?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와!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카메라 보시고.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눈빛을 한번 딱 쏴주고 자기소개. 저는 유튜브 괴짜TV로 운영하고 있는 괴짜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마음대로 올리는 채널이고요. 지금 채널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제 채널이 지금 뭐 하는 채널인지 고민 모르겠어요. 상담. 제가 기존에는 괴짜TV님 채널을 사실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좀 재밌는 사진, 그리고 조금 퀄리티 높은 사진, 유니크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다가 채널이 최근에 떡상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쇼츠로 약간 떡상해가지고. 네. 그전에는 여다 콩카로 팁을 주면서 조회수가 조금 나오다가 안 나와요.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와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겠다 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짓 하는 게 터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꿀팁을 주기도 하고 여전히 여행 브이로그 같은 것도 찍으시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항상 빵상이 나와요. 놀라루 빵상 깨라깨라. 그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촬영하다가 뭔가 팡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팡 다음에 뭐 넣지? 아 빵상. 빵상 넣자 해가지고 빵상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네?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빵상 한번 해줘요. 빵상 깨라깨라. 그래도 빵상 아주머니랑 한번 합방을 한번 하고 싶은데. 아 진짜? 기회가 된다면 감사 인사도 좀 드리고 꼭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깨라깨라. 의미 있는 너무 무거워. 어머!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 있는 백팩이에요? 그렇습니다. 백팩 기능도 있고요.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백팩처럼 멜 수도 있고. 신기하다.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요. 오 멋있다. 침을 꼴깍 삼켰어. 지금 너무 알차게 들어있어서 어디부터 봐야 될지 아찔하네요. 일단은 메인 카메라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알파 7 마크 4. 이거 중고에서. 중고로? 미개봉. 보통 이렇게 그냥 챙겨다녀요. 이 화각을 많이 쓰세요? 네. 왜냐면 요거 그냥 인물 찍을 때 아웃포커싱도 잘 되고 또 밤에 별 찍을 때 많으니까 1.4 정도로 밝으면 영상으로도 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찍을 때 챙겨다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나 어느 거부터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평소에 많이 찍는 게 요 고프로. 이게 마운트가 달려있는 게 뭐냐면 바이트 마운트인데 입에 물어서 찍는 거. 제가 괴짜TV님 영상 많이 봤거든요. 막 네.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걸어가고 뛰고 막 침대에 뛰어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럼 이걸 입에 물고서 찍는 거예요? 그쵸. 질문. 이거 씻어요? 안 씻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소금물 뺄 때나 조금 씻고. 아 이렇게 물어요? 네. 이렇게 물 때도 있고 이렇게 물 때도 있고. 아 근데 막 혀를 갖다 대는 게 아니고 그냥 1호만 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인스타 360 요것도 많이 쓰죠. 주로 뭘 찍을 때 많이 쓰세요? 이런 거는 구도 잡기 힘들 때. 구도를 후편집으로 잡아야 되니까 구도 신경 안 쓰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리고 찍으면은 이제 이게 스틱이 안 나와요. 지금 찍히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전체 저희 다 나오고 있어요. 아 진짜? 네. 걸어가는 척 해야겠다. 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거 꽂으면 네, 세울 수 있고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다 찍는 거야? 다요 전부 다. 지금 여기 있는 20분. 모든 사람들이 다 찍히고 있어요. 빵상. 그래서 장점은 구도를 안 잡아도 되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후편집으로 지정해줘야 되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여기 또 고프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전 세대. 조심하는 거. 아니 남의 장비니까. 아니 이렇게 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잡아도 돼. 얘만 더러운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요 저 그렇게 깍쟁이 아닌데요? 네. 고프로를 드론에 올려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드론에 올리다가 막 바다에 빠지고 잃어버리고 이런 게 많으니까 드론 촬영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아유 재밌죠 드론 촬영. 아니 너무 잘하던데. 저 고프로 10 처음 산 날 첫 촬영에 드론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아예 100만 원 바로 바이바이? 바이바이.
한 번은 제주도 바다에 또 빠뜨렸거든요. 파도 쳐맞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파도가 휘웅 솟더라고요. 2m가 그래서 그렇게 추락했는데 그거 2주 뒤에 찾아가가지고 에? 제가 잠수해서 찾고 잠수? 저 영상 있어요. 네, 그거 조금 재밌습니다. 아 맞아, 봤어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삼각대, 문어발 삼각대. 신기하다. 네. 아무데서나 다 꽂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휘어가지고 막 고정. 아 그래, 하고. 스마트폰 촬영할 때 이거 계속 쓰시잖아요. 네, 너무 편해요. 일단 가볍고. 고릴라는 이게 다리가 빠지거나 한 번씩 힘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아무렇게나 무게도 막 부서지지도 않고. 렌즈 하나 더 있네요. 얘는 화각이 어떻게 됩니까? 네, 2470입니다. 아. 얘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협찬 받아서. 어, 진짜요? 네. 소니한테? 네. 개념 있는 녀석들이네요. 친한 거예요? 네, GM2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세요? 최악입니다, 정리가. 아. 네. 막 쑤셔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닌 거네? 네. 아. 그냥 엄청 자주 바뀌어요, 세팅이. 어, 이거는 뭐 충전기 어댑터 케이블. 네, 이거는 일반 충전기고 조금 좋은 충전기를 보여드려요. 요거 200W 충전기. 하긴 계속 충전할 일이 많으니까 네. 한꺼번에 여러 개 해야 되고. 요즘에는 드론이랑 폰이랑 모든 장비가 C타입이다 보니까 여기 100W 동시에 뽑아지거든요. 좋다.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출장 가거나 이럴 때 너무 유용하겠다. 네, 그리고 제가 충전 패티시가 있어가지고 아. 동시에 막 다 꽂아가지고 충전이 동시에 막 되는 거 보면 약간 희열을 느끼고. 어,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저는 항상 충전을 해요. 어, 저도요. 안 쓸 기기도 충전하고. 맞아요. 이거 그냥 보조 배터리인데 이것도 충전 속도 100W까지 뽑아지거든요. 아. 이상하더라. 한 번씩 이제 출장 가서 나레이션 할 일 있으면. 아 그래, 나레이션 하잖아. 지금 나레이션 한번 네. 해볼까? 그 느린 말투가 중독성이 네. 있더라고. 디에디트에 나왔다. 나보다 누나들이라고 한다. 컷. 누나들이 무섭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중독성이 있어. 근데 저도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유튜버 독거노 종강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한테 이제 메일 보내서 허락받고. 아 그분이 이런 말투세요? 네, 원조입니다. 원조. 아 그게 재밌어서 한번 따라하고 네. 싶으셨구나. 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오, 대체로 지금 충전에 미쳐있네. 그 다음에 충전 패티시를 충전시킬 케이블도 네, 이거 빨리 넣겠습니다. 와 아니 잠깐만 이거는 나중에 한뭉태기를 찍고 어머머 미안해요. 아 요거는 드론 부서졌을 때 테이프로 감아주는 거. 붕대요? 네 붕대. 아프지 말라고? 그쵸 그쵸. 칫솔이 있는데? 칫솔은 드론에 먼지 붙었을 때 이제 드론이 흙구덩이 굴렀을 때 이제 요걸로 탁탁 쳐내는 거. 아... 이거만 하는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냥 M1. 근데 맥북을 이렇게 넣어다녀요? 네 흙구덩이 굴려도 괜찮더라고요. 어... 케이스 씌워놓으면 이 정도 있으면 쇼츠 편집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아 맞아요. 네, 삼가능이죠. 네, 본 영상 4K는 좀 문제가 있는데 쇼츠는 문제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가방은 우리가 대충 다 본 건가요? 네. 여기 내 생각에 또 케이블 있어 지금 만져보니까. 첫 번째 가방부터 너무 압도당해가지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재정비를 했어요. 자 다음 거 한번 올려주실까요? 다음 아니 엄청 거는 역대 일단 이렇게 알차게 챙겨온 게스트가 없었어. 이거 조그만 친구들. 아 드론? 네, 그전에는 아예 커스텀 드론이라고 해서 조립부터 그런 걸 막 다 하는 드론이 있어가지고 저런 장비가 좀 많이 필요했는데 네. 지금은 기성 드론들이 좀 잘 나와가지고 예전처럼 막 그런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안 빼서 지금 저기 짱 밖에 아, 있는 거. 정리를 하지 않은 거구나. 그쵸 그쵸. 드론. 아, 요즘 드론은 진짜 작게 잘 나온다니까.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드론 그냥 하늘에 떠있는 가만히 떠있는 그 드론이고요. 그리고 작아서 가방도 작으니까 그냥 진짜 여행 갈 때 마실 갈 때 아. 어깨 펑 메고 가면은 이 세팅이면 거의 1시간 30분 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좀 막 들어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 뭐 정리가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와 진짜 얘가 야생을 뒹굴었다는 표시가 여기서 확 나네요. 저는 이 정도면 아주 상태가 괜찮다고 보는데 네.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드론은 이 리모컨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날리잖아요. 근데 요 드론은 이렇게 여기로 화면을 보면서 1인칭으로 날리는 거죠. 아이언맨처럼 자기가 막 몸이 막 기울어지고 막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오 여기서요? 네 좀 시끄럽습니다. 오 바람이 불어요. 아! 우와! 어, 가만. 고개 돌려보세요, 고개. 움직이죠, 고개 돌리는 대로. 우와! 네.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데? 머리랑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보여요! 네. 우와! 내 고개에 따라서 움직여!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잠깐 요거 잡아보시겠어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잠깐만요. 저 못할 것 같아요! 가만, 가만. 어우, 시원해. 우와! 이렇게 막 구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와! 우와. 그냥 다 쑤셔넣어놔서 가방을 한번 여기는 한번 대충 슬쩍 살펴볼게요. 어떤 헬멧이 나왔고요. 헬멧이 나왔는데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시고 또 케이블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라클라바예요? 이거 별 찍을 때 굉장히 따뜻합니다. 아 새벽에 막 이럴 때 그쵸, 가니까 그쵸. 네. 이렇게 하고 서성거리면서 막 밤에 막 두성두성하면서 살려주세요. 약간 저 보호되는 기분도 있고 되게 좋습니다. 아우 크리에이터시네. 아니 이런 걸 왜 이렇게 막 오늘 왜 박하세요? 제가 집에서 머리를 직접 밀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하면서 막 우와 원빈이야? 저도 하면 원빈인 줄 알았는데 거울 보니까 되게 이래가지고 이래 하면서 막 되게 그림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재밌는 거 갖고 와보라 해서 한 개 갖고 왔습니다. 무서워. 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꽂아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재주가 많으시네. 아, 잠깐만 나 사실 이 가방을 지금 스킵할까 했거든? 뭐 일단 뭐 추운데 많이 다니시니까 네, 핫팩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건 또 뭐예요? 얘는 이제 적도위라고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어? 자전을 하면은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어? 근데 별을 장노출로 찍어야 되잖아요. 어? 아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거구나. 그쵸. 지구의 자전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구입니다. 이게 어두운 데 가면은 일직선으로 쫙 보여요. 그럼 하늘에서 이게 보여요? 그쵸. 레이저가 비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별 찍고 있는데 이제 옆에 와가지고 막 사진 못 찍고 그다음에 별자리 모르고 그러시면 이걸로 설명 막 해드리고. 오 되게 친절하시다. 오지랖 부려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삼각대가 있고요. 삼각대. 얘는 보통 스마트폰용으로 쓰시는 거구나. 아 그쵸 그쵸. 스마트폰으로 쓰거나 아니면 튼튼해서 카메라도 올려줘가지고 카메라도 올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세간사리를 다 오픈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경량조끼를 좋습니다. 근데 추위를 많이 타지 않더라도 교차TV님이 촬영하시는 시간이나 환경 자체가 야외에서 몇 시간을 찍는 거니까 그쵸. 어제도 거의 한 4시간이나 5시간 찍었어요. 잘 나왔어요? 울지 말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가방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들어올 때 조금 놀랐어요. 이 사람이 여기 뭐 하러 왔길래 저걸 들고 왔나. 뭐예요 저기? 저 노란 가방 좀 한번 올려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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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얘도 또 보니까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닌 것 같은 가방인데 우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 프리다이빙 할 때 허벅지에 차고 들어가는 칼입니다. 왜 허벅지에 이걸 차고 들어가요? 이제 물에 들어가다 보면은 약간 위험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막 낚싯줄에 걸린다던가. 아 나는 상어를 만나거나 그런 건 줄 알았어. 상어 만나면 컨텐츠 각이죠. 바로 열심히 찍어야 돼. 칼을 들이댈 때가 있으니까. 우리 상어는 안 물어요. 안 문다고 해서 가긴 갔는데 진짜 안 물겠죠. 그 내 방에 있는 튜브에서 나는 냄새가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뭐 같은 재질이니까 부위라고 불어가지고 띄어놓는 거. 아~ 여기 매달려서 잠깐 쉬고 막 튜브? 네네. 요건 아까 인스타 360 있잖아요. 그거 3m 셀카봉입니다. 아~ 3m까지 일어나가지고 끝도 없이 돌아. 어머 내 주마스터 렌즈를 찌르려는 건 아니겠지? 그 정도까지? 우와 이게 길이가 다 나오려면 일로 해야 돼. 자, 이 영상 역대급이다. 근데 이것도 진짜 써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360 찍으면은 드론 날리는 것처럼. 아~ 이거 잠수할 때 쓰는 웨이트 벨트. 아~ 무게감이 있어요.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네. 보통 이제 물에 들어갈 때는 슈트를 입거든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두꺼운 걸 입다 보니까 부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얘를 착용을 안 하면 물에 들어갈 때 엄청나게 힘이 체력 소모가 많이 되죠. 아~ 들어가지긴 들어가지는데. 그래서 거의 이거 안 하고 들어가면은 물도 잠수했을 때 누가 뒷다리를 자꾸 막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이 그쵸. 나니까 그래서 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령 1kg 못 들어요. 아 진짜요? 저 양쪽에 아령 1kg씩 들어요. 이것도 5kg짜리 드셨는데 지금 무슨 말을 삼킨 거지? 이것도 오리발.
그냥 핀이라고 부르는데 사용감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다니는 데가 보통 험한 데를 좀 다니다 보니까 갯바위나 이런 데 밟으면 다 긁히거든요. 프리다이빙용이라서 최대한 움직임을 적게 해야 숨이 덜 차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엄청 길어요. 스킨스쿠버는 이제 숨을 공기를 받으니까 짧아도 상관이 없는데 얘는 근육적 천천히 숨을 오래 차거나 재밌어요? 개강춥니다. 아 진짜? 꼭 하세요. 여행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특이해요. 고프로 방수하우징이요. 아~ 방수하우징의 부력 스펀지. 그래서 바트륨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댕댕댕하면서 이렇게까지 제대로 하시는 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손목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애플워치 울트라 리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나는 이거의 기능을 하나도 쓰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잠수를 몇 미터 정도까지 하세요? 수심? 저 최고 기록 찍은 거는 33미터인데 와. 근데 거기는 그냥 찍고 턴이고 아. 그냥 일반적인 활동 반경은 10미터 안짝입니다. 얘가 몇십 미터까지 되죠? 40미터까지 그럼 거의 근접하게 한계치까지 간 이 사람이 애플워치 울트라랑 어울리는 사람이네. 그래서 자격증 딸 당시에는 좀 열심히 해서 실력이 됐는데 와. 지금은 10미터 갔다 하면 10미터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체스트 마운트 그냥 물에 들어갈 때는 이제 뭐 짐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 차고 다니다가 여기 탁 꽂아버리죠. 보관용이죠. 촬영용이라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고프로 엘그란데라고 셀카봉이 또 있는데 여기에 고프로 달고 찍으면서 이 가슴에는 인스타 360 달아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쓰고 언제 뭘 찍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많은 봉을 가지고 있다니. 인스타 360 방수하우징. 어머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뭐 다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다 본 것 같습니다. 와 저 숨이 차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개짜TV님의 가방을 탈탈탈 털어봤는데요. 어두워졌어요. 밝을 때 시작해서 어두워질 정도로 우리가 촬영에 집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제가 깜빡 잊었는데 마지막으로 개짜TV님을 위해 준비한 게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와주신 게 감사해가지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었거든요. 짠 빵상 깨라깨라 나의 존재야. 정말 오랜만에 디에디 채널에 선량하고 이상한 사람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마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조회수가 일단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조회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흰머리도 많고 장비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선량하신 분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그냥 유튜브 하는 일반인이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짜TV님 채널을 구독하시면 거기에 사실 이분이 찍은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유니크한 영상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는 꿀팁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구독하시고 종종 슈퍼챗도 쏴주시고 악플은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빵상 그리고 곳곳에 숨은 빵상을 한번 찾아오도록 하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개바. 우리 에디터님이 대표님이 누구를 보고 쫄거나 놀라지 않는데 딱 이 헤어스타일을 보고 쫀 거야. 나 이거 만져봐도 돼요? 그런데 만지더니 갑자기 손에 힘을 주더니 이렇게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만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나쁜 애는 아닌데 아직도 소개 못한 게 남았어? 모래시계요. 이게? 이렇게 뒤집으면 우와. 이제 공기방울 사이사이로 이렇게 산이 쌓여요. 어, 너무 신기해. 어머 대박이다. 아 그리고 예뻐. 이게 이런 틈으로 사이... 쌓이면서 산모양처럼 이렇게 쌓여요. 산모양. 아, 되게 재밌어. 레전드다. 와 진짜 쓰레기네. 아 이건 쓰레기입니다. 아.